제가 딱 맞춰왔네요. 근데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 아닌가? 전 물에 빠진 고긴 별로라. 아니 뭐라고? 물에 빠진 고기? 이런 얼빠진 놈. 네?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정석이라는 너의 편견을 이 물갈비로 제대로 물갈이 해주지. 물갈비는 설렁탕이나 곰탕처럼 애초에 국물을 우리기 위해 끓이는 고기가 아니야. 어려운 시절 갈비를 온 가족이 푸짐하게 즐기기 위해 채소를 넣고 끓여 먹었던 데서 유래한 거라고. 이 콩나물에서 나오는 채즙은 한 끼라도 배부르게 자식들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의 피땀 눈물과도 같고, 굽는 갈비와 다르게 이 물갈비용 갈비는 국물 맛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지방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한층 더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. 그거야 뭐 취향 차이죠. 콩나물 숨 죽었네요. 이때 한번 또 저어줘야. 이때 갈비를 잘라줘야 안에 충분히 양념이 배를 수 있지. 색깔 보니까 당면부터 먹는 게 좋겠다. 역시 이지호, 먹을 타이밍을 제대로 한다니까. 자, 선아.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, 뼈에 붙은 거 말고 먹기 좋게 살코기 드세요. 역시 이지호, 먹는 부위도 제대로 한다니까. 고기를 먹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, 그게 바로 이 뼈에 붙은 고기지. 이 뼈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를 뼈에 붙여두는 힘줄 등 연결 조직에 함유된 콜라겐이 가열 시에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자기 무게 10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촉촉해. 이걸 안 먹고 어디 가서 갈비를 먹었다고 할 수가 없지. 저도 다 압니다. 그냥 먹기 힘들어 하실까 봐 배려한 거라고요. 알았으니까 그 네 앞 접시에서 팅팅 불어서 울고 있는 그 당면이나 좀 어떻게 해봐야죠. 네. 싸서 드셔보세요. 맛있다.
맛있네. 아까 물에 빠진 고기 별로라고 하더니 이건 맛있네요.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지. 세 개? 아직 고기가 남았으니까 볶음밥 두 개하고 막국수를 하나 시키자. 역시 이지호 눈치챘구나. 여기 볶음밥 나올 때 보니까 밥이 좀 진 것 같더라고. 이렇게 가운데 수분이 증발하는 구멍을 만들어주면 좀 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.